이렇게 해서 6평 농막의 총 자재비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스케치업으로 그린 농막을 바탕으로 자재 산출과 총 자재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그린 농막에서 몇 가지를 수정했는데요. 농막 출입구를 측면으로 배치하고 여기 농막 정면에 두 개의 창 크기를 조금씩 줄였습니다. 지붕 기울기도 중앙에서 측면이 아닌 앞쪽에서 뒤쪽으로 해서 빗물이 출입구 쪽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했습니다. 이제 자재 수량과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재 가격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특별히 저렴한 곳을 찾은 게 아니라 제가 있는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곳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자재는 같은 품목이라도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쓸만한 가성비 위주로 산출을 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골조가 되는 각관입니다. 테두리가 100에 100 두 개를 붙여 200으로 하고요. 바닥은 100에 50을 세워서 좀 튼튼하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50에 50입니다. 테두리가 되는 100에 100이 6번, 한 번에 33,000원이고요. 바닥 장선이 되는 100에 50이 13번, 한 번에 18,300원입니다. 50에 50 각관은 24번이 필요한데 계산 오차를 감안해서 30번을 주문하시는 게 낫습니다. 50에 50은 한 번에 11,800원입니다. 50에 50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데도 많이 쓰니까 여유롭게 구입하시는 게 낫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각관 구입에 789,900원, 약 80만원이 필요합니다. 5년 전 농막 지을 때보다 가격이 10% 정도 올랐고 바닥하고 테두리를 좀 더 보강해서 지난번보다는 20만원 정도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벽체와 지붕이 되는 판넬입니다. 샌드위치 판넬 라년 2급 기준 200T이고요. 판넬은 폭이 1m로 일정하고 길이는 원하는 대로 잘라줍니다. 가격은 가로 세로 1m, 그러니까 1제곱미터가 기준입니다. 폭은 1m로 일정하니까 길이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라년 2급 200T가 미터당 가격이 19,000원입니다. 현관 쪽 측면하고 지붕이 낮은 쪽 앞쪽에 2700이 6장입니다. 그리고 다락 쪽 정면하고 다락 쪽 측면이 3700이 6장, 뒤쪽이 3300 3장, 2300 3장입니다.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할 거라서 지붕 판넬을 따로 쓰지 않고 같은 평판넬로 합니다. 4500이 8장 필요합니다. 바닥은 100T로 3000mm 5개가 필요합니다. 전체 판넬을 계산해보면 190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지붕 후레싱하고 아연 유바 같은 부자재를 같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부자재 가격을 50 정도 잡으면 전체 판넬 비용은 240 정도 됩니다. 판넬을 100T로 쓰시면 240의 절반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우레탄 판넬로 하실 것 같으면 240의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난번 농막 지을 때 100T를 썼으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나온 것 같습니다. 판넬은 대형업체가 저렴하기는 한데 너무 먼데 있으면 운료가 많이 나가고 작은 물량은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격이랑 운임료를 잘 비교해 보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창호입니다. 지난번에 이용한 원방 아트 창호에서 가격을 알아봤고요. 격자무늬 16mm 페어 이중창입니다. 이중창인데 바깥 유리에 격자무늬가 있고 바깥 유리가 두 겹이란 말입니다. 정면에 있는 제일 큰 창 1800에 1600이 43만원, 다락 쪽 1400에 700이 22만원, 농막 뒤쪽 아래의 창문이 1500에 900인데 27만원, 다락 뒤편이 1300에 600, 19만원이고 제일 작은 화장실이 1000에 400, 14만원입니다. 그리고 현관 방화문이 손잡이 포함해서 15만원, 그리고 화장실은 ABS 도어로 1850에 900인데 손잡이 경첩 포함해가지고 12만원입니다. 샤시 가격은 총 152만원인데 단일 품목으로는 자재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격도 지난번보다 한 1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다음은 목재하고 내장재, 외장재입니다.
저는 김해에 있는 건우하우징을 이용했는데요. 가격보다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주문할 수 있는 곳을 고르시는 게 낫습니다. 용달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거든요. 목재는 바닥과 다락에 깔 합판하고 그 다음에 내부 마감재로 쓸 루바, 그리고 바깥쪽 벽에 마감재인 시멘트 사이딩, 그리고 지붕 마감재인 아스팔트 싱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장선 만들 각재인데요. 다루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농막 작업할 때는 12자짜리인 3600보다는 8자짜리인 2400짜리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각재, 다루끼는 묶음으로 파는데 8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될 합판은 12mm로 30장, 그 다음에 실내 마감재인 루바는 가격이 저렴한 적성 루바로 3600 규격으로 27단이 필요합니다. 8개가 한 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외부 마감재인 시멘트 사이딩은 96개, 그 다음에 지붕 마감재인 아스팔트 싱글이 21개가 한 포장인데 11개가 필요합니다. 화장실 벽은 보통 타일을 쓰는데 우리 초보가 벽에 타일을 붙이는 게 어려우니까 화장실 천정에 들어가는 아트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세워서 마감하시면 쉽습니다. 이외에도 다락 올라가는 계단판, 그 다음에 난간 만들 목재, 그 다음에 빗물받이, 그 다음에 벽 코너하고 창문 테두리에 붙일 방부목들이 필요한데 다 계산을 하셔서 같이 주문하시는 게 운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목재하고 내 외장재는 총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기자재인데요. 전기자재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요. 저는 제일전기라는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아까 목재나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어서 거기를 이용했습니다. 전기는 품목이 많은데요. 메인 차단기가 1개, 그 다음에 분기 차단기가 4개가 들어가는 분전반이 필요하고요. 배선은 적색, 백색, 녹색이 각 60m씩, 배선이 지나가는 난연 CD관 있죠? 그게 한 놀, CD 커넥터가 40개, CD관을 벽에 고정시키는 새들이 한 봉지, 실내하고 다락하고 부엌에 등을 켤 수 있는 3구 스위치가 1개, 화장실 등 켤 수 있는 1구 스위치가 1개, 그리고 매립 콘센트가 6개가 필요합니다. 실내, 다락, 주방, 화장실에 달 전등이 4개, 그 다음에 바깥 외등 1개, 그리고 각 스위치하고 전등, 콘센트를 달 매립 박스가 숫자대로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전선끼리 연결하는 전선 커넥터하고 절연 테이프 등이 필요합니다. 전등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보편적인 걸로 기준을 잡으시면 전기자재에 35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난방을 할 전기 판넬인데요. 저는 저번에 공기까지 데워진다고 해서 일반 전기 판넬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걸 샀는데 뭐 실제 써보니까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전기 판넬 사시면 될 것 같아요. 2000에 850 규격으로 6장 필요하고요. 다락에는 1700에 850이 3장 필요합니다. 온도 조절기랑 부자재 포함해서 35만원입니다. 장판이 12만원, 그 다음에 싱크대는 저렴한 걸로 해서 25만원, 화장실 바닥 타일과 수도 배관 변기 구입에 30만원입니다. 전기 온수기도 필요한데 전기 온수기 하나에 25만원.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된 건데요. 전체 자재값으로 872만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우레탄 폼, 실리콘, 녹방지 스프레이, 각종 철물, 각종 나사 종류 뭐 필요한 게 많습니다. 또 빼먹은 게 있으면 중간중간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타 부자재까지 합치면 총 자재비는 한 950에서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각관이 80만원, 샌드위치 판넬이 240만원, 샤시가 150만원, 목재하고 내 외장재가 250만원, 전기자재가 전기판넬 포함 70만원이고요. 화장실 배관과 변기, 싱크대에 8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기타 철물이나 부자재에 50에서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전체 자재비는 950에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가성비 좋은 것들로만 뽑아봤는데
전체 자재비는 950만 원 정도인데 전등이나 싱크대, 그 다음에 샤시, 실내 마감재 같은 걸 좋은 걸 쓴다면 자재비는 엄청 올라갈 거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막 수준으로 하면 뭐 950 정도에 충분할 것 같고, 최대한 절약해서 만든다 그러면 지금도 700만 원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재는 같은 품목이라도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나 제작하고 있는 일반 농막하고 비교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그린 농막을 바탕으로 자재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처럼 셀프 농막을 계획하시거나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